안녕하세요. 김예림의 리플레이 김예림 변호사입니다. 요즘 굉장히 시장이 어렵죠. 그래서 이제 안전한 투자처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.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김예림의 리플레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질문자로 나와주신 송승현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또 이게 한 두 번 정도 찍다 보니까 네. 시청자분들께서 이메일이나 전화로 이런저런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. 특히나 금리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. 금리가 높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금리가 높으면은 투자할 때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. 근데 자금 중에서도 부동산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80%가 부동산에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결국은 여윳돈이 없는데 이런 여윳돈을 그냥 뭐 글쎄요 뭐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또 기존에 예금하고 주식하고 좀 다르게 부동산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. 이런 뭐 금리 인상 시기 때 대출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 투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조금 궁금하다라는 질문들이 좀 많은데 어떤 방법들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 뭐 대출을 받아서 투자 수익이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주담대 같은 것들은 지금 상단 7, 8% 이렇게 나오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둔촌주공 청약 경쟁률 보고도 너무나도 깜짝 놀라셨을 정도로 네. 매수 심리가 굉장히 이제 바닥이다라고 보이고 또 강남의 단지들도 일부 단지들은 지금 뭐 7, 8억씩 하락한 거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사실 이게 그동안 똘똘한 한 채 트렌드였잖아요. 그게 왜 그랬냐면 사실 다주택자 겨냥한 세금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도 있었지만 이제 어쨌든 강남이나 이런 입지 좋은 곳은 무조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뭐 생각이 좀 강하셨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는 또 이게 꼭 통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저는 똘똘한 한 채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활용한 소액 투자가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. 최근 이제 주택시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뭐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나 이런 것들 계속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세금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씩 더 유리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추천을 드린다라고 하면 썩상 썩빌 들어보셨어요? 뭐 노후 상가, 다세대주택 뭐 이런 거잖아요. 그렇죠? 네, 그래서 네. 썩은 상가, 썩은 빌라의 줄임말인데 네.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있는 노후된 상가나 빌라를 말하는 거죠. 근데 다만 이 썩상 썩빌 투자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난이도가 높은 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거 그냥 매수하시면 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주의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사업 지연이나 중단이 되는 그런 리스크들이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사업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 꼭 체크를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은 이게 보통 썩상 썩빌 투자하시는 거는 조합원 분양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분양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이게 규정되어 있는 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안 나오는 물건,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이 안 나오는 물건인데 거래를 하신다거나 또는 이제 뭐 계약 같은 것들을 좀 잘못하셨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투자에 실패한 사례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축 빌라 같은 것들도 이제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. 왜냐하면 이게 재개발 재건축 내 신축 빌라는 나중에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전세나 이런 걸 잘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찾으시는데 실제로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막상 투자했는데 입주권 못 받는다 이런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미리미리 검토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위치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선호되는 지역들 좀 있지 않나요?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투자처를 일부 추천을 드리자고 한다면 물론 이제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죠. 근데 이제 그 조금 몇 군데 추천을 드리면 내가 이미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재건축 상가 투자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같은 단지 내 아파트에 투자를 하실 때보다
매매가 자체가 낮거든요. 그럼 투자금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개포동 같은 곳들의 경우연 아파트 이런 데도 아파트 투자하려면 뭐 2, 30억 들잖아요. 근데 이제 대지 지분이 좀 작은 거 네, 찾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6억대까지도 매물이 나와 있거든요. 근데 물론 이제 대지 지분당 평당 가격이 얼마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뭐 어쨌든 간에 투자금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죠.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재개발 구역이나 이런 데서도 무허가 건물은 되게 가치가 낮지만 정말 잘 팔리는 물건이거든요. 그게 왜냐하면 물건 자체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거래가 잘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.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강남 재건축 상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눈을 돌리시면 더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강북 쪽에 보시면 뭐 최근에도 강서구 등촌동이라던가 뭐 서대문구 홍제동 이런 데들도 매물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데는 보통 1, 2억 수준에서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물건들이 있더라. 그리고 더 밖으로 보시면 수도권까지 좀 보실 수가 있겠죠? 그렇게 되면 이제 1억 미만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좀 있어서 뭐 이런 곳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재건축 상가에서 또 기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상가 소유자도 좀 사업 수익성이 좋은 입지다라고 하면은 아파트 분양을 해주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제 사업 수익성이 좋은 곳들에서는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 걸려 있잖아요. 그래서 상가 조합원들한테 그냥 분양을 해주는 거죠. 해주면 어쨌든 사업 지연 요소도 좀 제거를 하고 그리고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 걸려서 싸게 분양할 거면 그냥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찾아보시면 또 아파트 분양이 가능한 곳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